2020년 선거의 거의 모든 것. 이번 총선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선거법도 개정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선거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투표 가기 전 꼭 알아야 할 2020년 선거의 달라진 점 Do you know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투표소 내 거리 두기.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잘 실천하고 계시죠? 투표소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가 생겼답니다. 먼저 마스크는 기본. 마스크를 꼭 하고 신분증을 챙겨 투표소에 가야 해요. 만약 마스크를 안 한다면? 투표를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투표소에 도착했다면 손소독 용품으로 소독하고 비닐장갑을 착용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널찍하게 1m 거리를 유지하며 줄을 서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받을 땐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잠깐 내려주시고요. 본인 확인이 끝났다면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면 됩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잘못 기표하는 등 실수로 인해서는 투표용지를 재발급해주지 않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기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잘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하면 끝! 어렵지 않죠? 여기서 잠깐!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임시기표소도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요. 기존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손소독을 하고 비닐장갑을 착용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 확인서를 꼼꼼히 작성해줍니다. 신분증과 본인 여부 확인서를 투표 사무원에게 내고 조금만 기다립니다. 투표 사무원이 본인 확인을 진행하고 투표 참관인과 함께 임시기표소 봉투를 받아오는데요. 전달받은 임시기표소 봉투에서 투표용지를 꺼내 기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다시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어 투표 사무원에게 전달하면 끝! 투표 사무원은 전달받은 임시기표소 봉투를 투표 참관인이 보는 곳에서 투표 관리관에게 전달하고 투표 관리관 역시 투표 참관인이 보는 곳에서 기표함에 전달받은 임시기표소 봉투에 투표지를 투입하게 된답니다. 그럼 임시기표소 봉투에 소중한 한 표가 무사히 반영되는 것이지요. 이번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1번과 2번이 없다? 투표하러 갔는데 투표용지에 이상이 있다면 바로 문제를 알리고 교체해야겠죠? 이거 비례대표 투표용지 오류난 것 같은데요? 이번 21대 총선에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1번과 2번이 없습니다. 오류가 아니에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되고 난 후 새로운 변화인데요. 바로 위성정당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제도 때문에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정당이 불리해진 것 다들 아시죠? 그래서 거대 정당인 원내 1당과 2당이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비례대표 전담 정당인 위성정당을 만들어냈고 비례대표 1번과 2번을 포기하고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낸 것입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달라진 만큼 투표 가기 전에 한 번 더 알아봐야겠네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인 지난달 28일까지 신고하여 4월 8일부터 10일까지 거소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거소투표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처럼 투표할 수 없는 지역에 근무 혹은 거주하는 사람이나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진자들과 자가격리자들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되어 투표가 진행되었답니다. 거소투표 신청 기간 이후에 자가격리된 사람은 투표를 못하나요? 이후 자가격리자는 15일 선거 당일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4월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무증상자가 대상입니다. 투표소까지 이동할 때 대중교통은 금지되고 도보나 자차로 이동하여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는데요.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투표 과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며 투표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이제 달라진 총선 모습도 잘 아셨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하는 거 잊지 마세요.